송도 체인지 인문 교육 센터. 이게 이제 그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체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덕체. 그러니까 지덕체를 이제 거꾸로 좀 돌려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영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사실 그 책이 이제 유영만 교수님도 체인지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네. 언어유희를 좋아하십니다. 네, 언어유희 굉장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빈이한이도 제 아이들도 제 블로그를 보시고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분당에 사시는데 한번 만나보자라는 제안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튕겨서 바쁘다라는 핑계로 그분이 더 바쁘신데 다음에 이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강의를 한번 제가 TV를 통해서 보다가 지덕체를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늘 아이들을 향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핵심 가치인데 와, 저 부분을 좀 뭔가 이렇게 밖으로 지금 그때 마침 교회 밖으로 나와서 어떤 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름을 짓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꽂혔던 게 지덕체 저걸 다 이름 안에 다 담아내면 어떨까? 한번 거꾸로 돌려볼까? 체덕지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쵸. 근데 덕이라는 단어가 인이라고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서 결국엔 제가 밖에 나와서 가정과 개인과 부모님들을 체인지 시켜주는 그런 멘토링 사역을 한다면 영어 체인지의 뜻도 있고 지덕체를 다 담아내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체인지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영민 교수님도 체인지라는 책을 맞아요. 이미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보고 이렇게 좀 카피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러지는 않았고 어쨌든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영민 교수님이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제 체인지라는 그 센터가 같은 이름으로 같은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지, 덕체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아이들을 가정에서 멘토링하면 코칭하면 반드시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티칭 아닌 코칭하고 멘토링 해드립니다라는 차원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전에 사실 동백에 이제 체인지 인문교육 센터를 세웠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24명 정도 아이들을 이제 코칭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센터 내에서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랑 있는 시간은 동기부여 되게 많이 받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집에 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 부모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제가 해주는 이 코칭과 멘토링 교육은 그냥 밑빠진 동에 물붓기가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또 여차저차 또 송도 쪽으로 오게 되면서 그 송도 체인지 센터는 부모님들 좀 위주로 지속적으로 가정을 깊이 들어가서 멘토링을 해주자. 그래서 지금 센터에 송도 센터에 아이들은 거의 받지를 않고요. 부모님들을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계속적으로 코칭을 하고 또 가정 단위로 코칭을 하고 또 뭐 빈이한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또 이렇게 멘토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센터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센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는 이게 아이들 교육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셔서 문의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교육이기는 하죠. 근데 진짜 아이를 위한 교육이라면 부모님들과 가정을 터치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뭐 교육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가정의 역할, 이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뭐 커리큘럼화된 프로그램은 사실은 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과목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인생을 지금도 살고 계시지만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쩌면 더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해줘야 되고 그것에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정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가정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커리큘럼을 굳이 얘기하자면 네. 부모님들을 위한 독서 모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비니아니가 주도하는 네. 그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독서 마당이라고 그러니까 사계절로 봄 마당, 여름 마당, 가을 마당, 겨울 마당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의 생각과 뭐 이런 것도 개입이 되지 않고 네. 그 또래들이 만들어가는 놀이터 같은 그런 컨셉으로 독서 마당을 빙의하니가 기획을 해서 그렇게 지금 1년 반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초격차 멘토링 프로젝트라고 네, 해서 네. 진짜 초격차를 네.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을 만들어내는 네. 멘토링하는 12명의 아이들만 모아서 네. 제가 아이들의 어떤 정체성과 비전 네. 그리고 독서 습관, 네. 시간 관리하는 능력, 목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글쓰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IT 툴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저는 약간 코치 역할로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 네. 미네르바 스쿨의 가장 작은 네. 네. 아주 귀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만의 고유의 강점들을 네. 끄집어내는 그런 교육의 과정이 저는 되리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남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교육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2명의 아이들은 이제 뭐 학부모가 데리고 와서 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나요? 아니면 뭐 일정한 뭐 선발 절차라는 게 좀 있나요? 아, 네. 일단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쵸, 그쵸.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이건 네. 홈스쿨링도 아니고 그쵸, 그쵸. 공교육 속에서 이렇게 네. 체계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네. 이럴 거면 홈스쿨링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근데 마땅히 홈스쿨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고요. 네.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그 홈스쿨링 과정이 건강한 과정으로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도 네. 잘 분별을 하지 못하시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셔서 진짜 홈스쿨링은 이런 부분입니다. 뭐 제가 대표적인 뭐 모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저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10수년간 해왔던 홈스쿨링의 어떤 모델적인 부분들을 네. 베이스로 하는 그런 과정이 초격차 네.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라 우선순위는 이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는 가정이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잘 따라오다가 네. 우선순위에 그 밀리죠. 예, 밀려요. 100% 밀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당장 성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잖아요. 예, 네. 책을 잘 읽으셔서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책이 읽는 게 단기간에 그렇죠. 예, 그 네.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습관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네. 또 비전이나 뭐 어떤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네. 다소의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건데 기다려주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되는 현상이 이전에도 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성적을 내는 부분에 네. 그래서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꼭 참고 인내하고 이 과정에 믿고 따라오는 아이들은요 지금 학교에서도 반에서 1등을 하고 자기 주도하는 학원 네. 안 다니고 자기 주도하는 아이들의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선순위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또 그분들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정 안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저도 네, 그렇죠.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월 1일 날 모집을 했는데 네. 12명 모집이 됐고 네. 그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그 약간 이 사회에 대해서 약간 문제 인식이랄까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는 청년들이 없다. 네, 네, 네. 뭐 사실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일단은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뭐 아예 없다라고는 네. 말할 수 없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청년들 네.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교육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이제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제가 만남을 가졌었죠. 네,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이 네. 너는 누구니? 네. 라고 물어보면 저요?
글쎄요? 뭐 저는 저죠? 이렇게 네.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그쵸. 수준에서만 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네. 저한테 진지하게 나눔을 해줄 수 있는 청년은 제가 여태껏 거의 못 만나봤기 때문에 네. 뭐 문제인식으로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이유를 굳이 제가 얘기를 하자면 네. 청소년기에 네. 이 정체성이나 네. 자기 비전을 찾는 과정을 네.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표님도 네. 청소년기에 네. 나의 정체성, 네. 그 나의 비전에 대해서 혹시 네, 저는 명문대. 그렇죠. 네. 그게 네. 곧 나의 정체성이고, 네. 그게 나의 비전이다. 네. 대부분 학생들이 네. 그렇죠. 네. 청년들도 명문대. 네.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내놓으라는 그런 뭐, 네. 대기업들. 네. 그게 그들의 어떤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자 비전은 아니잖아요. 그게 마지막 꼬린지죠. 인생의 꼬린지는 절대 될 수가 네.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일관된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네. 할 때 저는 그 원인을 교육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 정체성과 비전을 좀 찾고 네. 또 청년기에는 그것을 좀 실현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초중고 12년 동안에 치열하게 대학 입시 중심의 공부 네. 위주로 그쵸. 시간을 보내는 네. 그런 환경에 아이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네.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네. 부모님들이 또 사회적으로 인식도 그렇고 네. 사치자 낭비라고 그쵸. 생각하는 네, 부분이 되게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을 좀 더 들여다보면 네. 그 박웅현 작가님의 여덟 네. 단어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점을 자꾸 밖에다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이라는 첫 번째 단어, 여덟 단어의 네. 첫 번째 단어 자존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기준점을 밖에다 두고 있는 교육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보면 제 주변에서도 상담 오시는 어머님들이 네. 빈이 영유 보냈어요? 네.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명문중학교. 네.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송도 저희 센터 네. 옆에 네. 광영재학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학교를 한 번도 이렇게 아 우리 아들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 밖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 네. 학교를 너무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송도에 있는 그 최두희 국제학교라고 네. 있어요. 거기는 네. 진짜 목숨 걸고 네. 보내고 싶어 하는데 워낙 한 달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학비를 내고 있는데 네. 없어서 못 보내는 거지 네. 보낼 수 있으면 거기를 보내고 싶다. 근데 저는 돈이 있어도 네. 보낼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문대나 좋은 직장이나 또 엄친아나 엄친딸이라는 네. 단어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교육인 거죠. 네. 그냥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내가 아니라 이 바깥에 두고 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네. 다름을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니안이 모습 좋은 모습을 보면서도 네.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다수가 가는 길로 가지 않는 비니안이네 가정이 네. 나도 가고 싶지만 네. 저길 가자니 소수가 가고 그쵸. 거의 또 극소수가 네.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쵸.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지 않나. 네. 그래서 자존을 찾기보다는 어쩌면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이제 삶이 되어버린 이 청년 세대들. 네. 그러니까 공부에 저는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인데 그쵸.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네. 나 자신 자존을 찾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자기 자존, 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네. 그렇게 많아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홈스쿨링을 시키신 건 아니시죠? 지금 홈스쿨링 시키고 홈스쿨링이요? 지금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형제. 그럼 이제 검정고시를 계속 봐서 가신 거예요? 네, 검정고시. 검정고시도 네. 홈스쿨링 하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 홈스쿨링 단체에도 저희가 있어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의 어머님도 여전히 대한민국 어머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경쟁 자꾸 어떤 때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쵸, 때가 예. 중요하지만 네. 검정고시조차도 네. 선행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되게 그쵸, 많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있죠. 규빈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홈스쿨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주변에 이제 홈스쿨링 하시는 어머님들이 규빈이 중1 때 이제 중학 과정 검정고시 패스해야 되지 않냐. 네. 제 아내도 그 부분에서 되게 노심초사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내가 왜 그걸 굳이 중1 때 해야 되냐. 고등학교 지난 그러니까 17살, 18살, 19살 때 해도 되지 않냐. 네, 그쵸.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행복한 여정으로 보내면 될 텐데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규빈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제 둘째는 중2고 네. 지금 검정고시는 아직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 제도상 결국에는 이제 수능이라는 그 관문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런 뭐 검정고시 패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었거나 입시 공부를 하는 걸 또 해야지만 대학 갈 수 있는 건데 네. 그 작가님은 이제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미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네. 이제 대학이 무용 대학 무용론은 네, 그렇죠. 아니지만 네, 네, 네. 꼭 대학을 나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무크라든지 네. 뭐 코세라라든지 네. 해외의 유명한 대학, 옛날에는 돈을 주고 유학을 가서 1년에 뭐 수천만 원에서 네.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네. 배울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야 들을 수 있는 강의 내용들이 네. 이제는 무료로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정체성과 비전이 명확하면 네. 그것을 얼마든지 자원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네. 비니아니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저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얽매이지 말자. 그리고 보통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 우리가 가야 되는 원웨이 하나의 길을 네. 포기를 하면 네. 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길을 네. 포기하면 네. 100가지의 길이 보인다. 더 많은 길이 보인다. 더 많은 길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능에 대한 네. 대학 입시에 대한 네. 우리나라 대학을 네. 입학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많이 내려놓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다른 길들이 많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네. 비니아니는 서울대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홈스쿨링 하면서는 네. 못 갈 것 같아요. 네, 몸부림을 쳐도 네.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지금 비니아니가 목표로 하고 있는 데가 네. 미네르바 스쿨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해외에는 앞으로는 비니하니 같이 네. 그런 환경 속에서 네. 그런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네. 자기 자신을 네. 좀 유니크하게 네. 핑크 펭귄처럼 잘 네.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면 기회의 문이 되게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